내가 자기한테 진짜 좋은 거 사주려고 청담동 일대를 싹 서칭해가지고. 근데 주만아, 우리 뭘로 할까? 치즈? 칠리?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바퀴벌레를 치면 랍스터랑 똑같은 맛이 난대? 어? 아니 나 이거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. 우리 그냥 딴 데 가자, 응? 자기 또 비싸서 그러지. 아니 솔직히 57,000원이면 좀 오버 아니야? 바닷벌레 한 마리 잡아놓고. 자기야, 나는 기분 좀 내면 안 돼? 응? 알았어 시켜. 이걸 왜 다 나를 줘? 너는 뭐 감자튀김만 먹게? 응? 설이 너 이럴 때마다 나 한 번씩 막 좀 울컥한다고. 엄마나 왜 그래? 왜 또 막 코 벌렁벌렁거려? 아니 왜 이 육가지 것에 사람 자꾸 못난 놈 만들어? 아 그러지 마, 나 속상해. 알았어. 내가 꼬리 다 먹을게. 아 됐어. 그냥. 그만해. 이제 그만하라고. 설아, 나 오늘 조리실에서 울어서 등신됐어. 알아. 소문 다 났어. 너랑 나랑 만났던 거 김천우도 다 알게 됐고. 그건 좋은 건데. 뭐? 우리 6년 동안 딱 두 달 나빴잖아. 나머지는 정말 좋았잖아. 너는 그거 다 잊을 수 있어? 우리 6년 만난 건 그리운데 그 마지막 두 달 때문에 다시 돌아가긴 싫어. 사람 변해가는 거 보는 거 진짜 못할 짓이야. 너도 변했잖아. 왜 너는 하나도 안 변한 척을 해? 내가 뭘 변해? 너는 원래 세상 걱정 없고 철도 없고 그냥 막 하얀 백구 같은 애였는데. 백구 얘기가 왜 나와? 그럼 너가 나 만나서 철들고 찌들고 막 눈치 보고 그랬잖아. 너가 그럴 때마다 다 못난 놈 만난 탓인 것 같아서 나도 속으로 골병 앓고 그랬다고. 그래, 백구도 변했고 너도 변했어. 그니까. 아 싫어, 안 해. 나 죽어도 못 헤어져. 뭐? 너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서 후회도 없다고 했지.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야. 후회도 없게 막 매달릴 거야. 그래서 너 이거 먹어. 나는 너 엄청 사랑하고 너 아니면 결혼도 안 해. 그리고 이거 오늘도 연고 발라야 되니까 바로 올라와. 이거 염증 나면 나 죽어.